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의학학 정효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홉수와 삼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홉수 때 되냐 그러면은 뭐 일을 할 수 있다, 뭐 결혼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삼재 해가 들어서면은 입삼재, 눌삼재, 날삼재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과연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삼재일 수가 있어요. 아홉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좋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 좋은 곳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딱 나발을 털어드릴 테게요. 좋아요 구독 필수. 자, 이제 삼재는 뭐 이렇게 삼재는 천재 지재 인재 어쩌고 나발 털어놨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에? 내가 좀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고 나와서 서류를 만드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다 필요 없는 말인데. 자, 중요한 것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양쪽 그 그림에 대해서 띠들의 계절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띠들의 계절. 자, 보자고요. 돼지띠, 쥐띠, 소띠는 북쪽을 나타내고 술을 나타내고 겨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절적으로 한 팀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는 목을 나타내고 봄을 나타내고 그러한 그리고 이제 동쪽을 나타내는 그런 한 팀이에요. 이렇게 팀이 또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뱀띠, 말띠, 양띠는 화를 나타내고 여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남방을 나타내는 이러한 한 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술이라고 닭, 개, 원숭이는 가을을 나타내고 금을 나타내고 그리고 색깔로는 이제 백색이에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 해자 초 음력으로 이제 10, 11, 12 겨울 설시하고 나서 1, 2, 3 임묘진 봄 4, 5, 미 해가지고 이제 여름 그리고 이제 신유술 해가지고 가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계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뭐이냐? 우주의 계절이에요. 우주의 계절. 우주도 계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20년이죠. 작년에 19년이었죠. 내년 21년, 22, 23, 24, 25, 26, 연 이렇게 돌아가겠죠.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23, 24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절이 있듯이 우주에도 계절이 있는데 19년, 20년, 21년은 우주의 겨울이에요. 지금 우주의 겨울이란 말입니다. 에? 그리고 21년, 22년, 23년, 24년 이것은 우주의 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주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12년 주기로 해서 우주 전체가 1년 기준으로 해서 계절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띠들의 관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항상 변함없이 딱 방위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방위도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띠는 무조건 북북서 방향이에요. 이렇게 딱 방위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띠들의 관계성이 우리가 목, 화, 금, 오행,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 화, 금, 수, 사행이 있어요. 사계질 있듯이. 근데 돼지, 양, 토끼는 서의 못해서 목나라를 형성을 하거든요. 목으로 가요. 그리고 개, 호랭이, 말은 못해서 화나라를 형성을 해요. 화나라를. 한 팀이 사회적 관계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닭, 소, 사, 유, 사, 뱀, 닭, 소 이렇게 서지 못해서 금나라를 형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쥐띠, 원숭이띠, 용띠가 못해서
수나라를 형성을 해요. 이것은 여기 맨 처음 우주 계절이니 현재 계절은 딱 그 계절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이고, 이 각 띠들이 관련한 운동성의 방향이단 말이에요. 자기들 운동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을 알고, 자, 이것을 알고 이제 보자고요. 삼재년이 이제 태어난 때 기준에 이제 우주의 계절로 해서 해자축이니까 돼지 쥐 소니까 이게 우주는 겨울이잖아요. 딱 겨울인데 삼재띠가 겨울이니까 그 겨울이 해자축년이 이게 삼재년인데 그 띠는 뱀띠, 닭띠, 소띠예요. 뱀띠, 닭띠, 소띠란 말입니다. 이게 소가 이 그림을 요것을 뱀띠, 닭띠, 소띠는 이것은 금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금운동하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겨울을 쫙 밀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에서 이제 금 나오는데 화극 금이 아니고 화에서 이거 생이에요. 생. 학문이 좀 짧은 사람 고 아직 모르는 사람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는데 그 이제 좀 우리같이 이제 그 한 사람들은 그냥 화생금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사주 전체가 풀거든요. 화생토도 되고 화생금도 돼요. 이건 참고하세요. 여기 자기 거 풀어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잖아요. 우주의 겨울이에요. 해자축 연인이잖아요. 근데 삼재띠는 이제 뱀띠, 닭띠, 소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기해년은 입삼재, 올해는 눌삼재, 내년에는 날삼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따지기 복잡하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임묘진년은 그러니까 임묘진년은 원숭이인데 지용 지인이 같거든요. 양이 미잖아요. 그 개가 술이잖아요. 그 끝나는 것하고 운동서 끝나는 것하고 계절 끝나는 것하고 딱 만나는 거 그거 이렇게 내리까지 한다고 하면 되는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갈 필요 없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냥 삼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흔히 아는 말에 들어올 때는 심오지고 차츰 열버지다 나가면서 심해질 수 있음. 풀이 뱀띠, 소띠, 닭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운동성으로 보면은 기해년이 되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바쁘고 경황이 없어요. 기해년이 되면은 경자년이 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안 되지 않을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축년이 되면은 내년이죠.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풀어준 거예요. 똑같아요. 이 연만 바뀌지 운동성이 좀 다르는데 이제. 신축년은 주위가 반백도는 되는 일이 일상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운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해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바쁘고 경황이 없다고. 경자년에는 올해는 내 능력을 해결될 수 있는 오타 독수리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내년은 21년에는 신축년은 주의가 반복되고 일상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풀이법은 정월 대보름 날에 자기 속옷이나 자기가 이 학생들 같은 경우 뭐 매매하냐 그러면은 그냥 그 자기가 자주 쓰는 볼펜이랄지 자기가 늘 분실처럼 갖고 다니는 물건을 갖다가 태우면 돼. 태우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절에 있으면서, 뭐, 근데 저는 절에 뭐, 큰 스님 했었어요. 제가 땡초지. 이렇게 이제, 보름날 삼재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리 있고 뭐하고 절차가 다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명태를 이렇게 위시해서 이제 던지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돌려서 던지면은, 어쩔 경우는, 뭐, 이때 대가리가 딱 밖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바라락 돌려서 또 안으로 보고, 돌리면 또 안으로 보고, 돌리면 또 안으로 보고 그래요. 두 번 돌려서, 안으로 보냐 그러면 빼놓고 해갖고 그것만 또 다시 경을 해가지고 또 돌려서 던지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제 소각을 해요. 꼭 소각할 때 겸하면서 그렇게 해서 절이해서 삼재 푸는 것이고 일반인 분들은 그 복잡한 거 없어. 이렇게면 되면 돼. 아 내가 왜냐하면은 내가 다 해봤다 했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이 자기 소거나 물건을 가지고 이제 절에 갖고 갈때 갖다 주잖아요. 근데 절에 안 가고 하냐 그러면 돈 들어가니까 이것을 소각장에 보내면 돼요. 소각장. 그럼 소각용 쓰레기봉도 있잖아요. 거기다 깨끗하게 거기다가 포장을 하세요. 하시는데 종이에다가 몇 년생 누구 말 복잡하니까 삼재 소멸 이렇게 막 딱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실로 묶든지 뭘로 묶든지 딱 이렇게 포장해서 퇴도 붙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눕고 그 뒤에 든 사람 해가지고 소각공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장에 놔두면 쓰레기 갖고 와서 태우면 돼요.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이제 기도 방향은 북쪽 북북동쪽. 내가 여기 지금 뱀 닭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이나 북북동쪽을 보고 이렇게 우리 영철이 뱀띠 잘 때 해주시오 하고 이 애국 물리쳐주고 하고 이제 말로 하면서 기도하면 돼. 말로.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요. 말하면서 기도할 때 누가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상황이니까 내가 반드시 끝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신들에게 기도할 때는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복삼재냐 악삼재냐 이거 복삼재일 수도 있고 악삼재일 수도 있고 들어오는 삼재가 이것은 나는 복삼재예요. 이번에 난 악삼재예요. 그러는데 그 정확하니 사주를 풀 줄 알아야만이 아 이번 삼재는 복삼재가 들어오는구나 이번 삼재는 악삼재가 들어오는구나를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병 예를 들어서 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병 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올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 자 충년이 이 사람이 소띠나 닭띠나 사유 뱀띠나 이 사람 이거 띠예요 띠? 이 사람이 지금 띠잖아요 띠인데 응? 사이축생인데 오늘 이제 해 자 축년이 19년 20년 21년 이게 삼재년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삼재년이 들어오는 거야 자기한테. 이어서 짜르륵 들어와. 그럼 병자년한테 이것은 뭐냐면은 병이라는 날 태어난 사람 날 이게 뭐냐면 이것은 수기운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화기운을 갖고 자기 캐릭터는 화기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수기운이 쫙 들어온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싹 들어오면은 큰 어려움이에요. 관적인 큰 어려움으로 해서 내가 좀 힘들어지겠다. 이건 악삼재예요. 자, 이건 악삼재예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또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제 대운까지 다 적용하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악삼재가 될지 속삼재가 될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일단 크게 봤을 때 이런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띠가 다시요 이제 또 이 사람이 뭔 얘기냐면은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병 오생이라 해보자고요. 근데 아까 똑같은 띠는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은 해, 자, 축이 들어와요. 이게 수기운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사주에 이거 내 도둑놈이야 도둑놈. 이것은 관청 경찰서야. 깡패야. 도둑놈이 깡패가 도둑놈을 때려 잡고 들어오니까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오라 했을 때 이날 무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사주 전체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해자축년이잖아요. 연도가. 그러면 뱀띠 사이축생 뱀띠 닭띠 소띠가 이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쫙
딱 들어오는데 자기의 여기서 이제 공부는 좀 안 해도 공부는 좀 안 돼도 이 사람은 돈이 지금 쳐 들어오고 있는 거야. 돈이.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사정없이 벌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삼재가 무슨 삼재예요? 복사암재 아니요.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 엄마, 나 환장해서 무조건 삼재 안 좋다고 멋을 해라, 멋을 해라, 미쳐버리지. 이 크게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 그건 야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겨울이라 했잖아요. 해자축은 우주의 겨울이고 우주의 수란 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 무라는 일자리 가진 사람이 사회축 생해요. 닭, 뱀, 소띠가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요 무 온 날에 태어났다고 치자고 문 날에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40대라고 40대 해자축이 딱 걸려가지고 수운이 딱 들어오면 띵 와 하고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평생 묵고 벌어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이 11살이요. 근데 이 삼재가 들어와. 그러면 이 얘기는 돈은 안 벌고 신나게 놀아본다 이 말이요. 그거는 뭐요? 나이마다 달라요. 이게 공부할 때 되는 사람이 삼재의 눈으로 공부운이 쭉 들어오는 운이냐 그러면 그 삼재가 띵호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돈이 쫙 들어오면 띵호 남자는 또 여자까지 와보니까 띵호가 더 띵호가 됐으네요. 그러니까 복삼재인지 약삼재인지는 사주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함부로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요. 그리고 아홉수. 아홉수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홉수라는 것은 우리가 아홉, 열아홉, 스물아홉, 서른아홉 즉 아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홉에서 그 다음에 영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아홉에서 아홉은 만수예요. 만수 꽉 찬 숫자라 이거예요. 꽉 찬 수에서 0으로 가버리면 영혼의 세계로 가버려. 제로로 가버려. 죽음의 해로 가버려. 그리고 어떤 10년으로 이 나이가 20대 30대로 딱 넘어가고 30대 40대 넘어가고 그러면 인간사에 자기 마음을 새로 다 잡고 좀 열심히 살아라는 차원에서 아홉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에? 아홉수에 뭐 뒤진다 아닌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아홉수가 됐는데 이제 서두르러 간다고 심리적인 어떤 영향들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너무나 설친다 할지 뭘 너무나 조심한다 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삶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다 이 말씀이요. 자 그런데 그 말이 여기 또 내가 이제 공무원을 한 사람이라 보니까 딱 정리해놓은 거예요. 아홉수 기준 개인사주라는 기준 내가 아가리 턴 말이 그 말이요. 아홉수라는 것은 나이 숫자 9살이 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9라는 의미는 만수로 꽉 찬 숫자로 차면 넘치고 다음해가 영세라 영이 되인 죽음으로 돌아간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조심하라고 한 것이 학문적 논리적은 없고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아저씨의 말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일반인에게 학문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통칭 아홉수라 한다 이 말이요. 이 사람마다 다르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홉수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주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런 얘기를 하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주를 못 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사주 못 풀면서요. 나발 턴 거 다 그 옛날 얘기도 다 그 사람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민초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머리만 아파하고 잡으러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것도 나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아홉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홉수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아홉수 뜻 학문적 설명 기가 막히다. 자요 사주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 사주나 이제 빼온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사주가 있다 치고 이 사람이 대운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운이 쫙 있다가 10년 쫙 가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운이 딱 들어와요. 10년의 대운이. 자, 이 대운이 10년 가다가 이 대운이 바뀌는 여기 이 시점이 우리가 얘기한 아홉수예요. 왜냐? 대운에서 대운이 바꾸니까 사람이 형태가 달라져 버리거든. 기운이.
옛날에는 껌딱 씻고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정신 차려갖고 일을 열심히 앞으로 해라는 그런 하늘의 명령이 딱 오니까는 내가 정신 차려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길로 가나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준비하는. 근데 옛날에 열심히 살고 공깨나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이 그 다음 대본에가 노르란 대본이 가지고 껌딱 씻고 이러고 하냐 그러면 이제 나쁜 아홉수야. 이게 예? 근데 그 이제 아홉수에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신하고 이제 그 학문하고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봐야 이걸 이 말 뜻을 알아요. 자 대운이 자 바뀌는 것이 대운이라고 그랬죠. 대운에서 대운이 10년 주기로 바뀌니까 이때 아홉수예요. 그러면 그때 아홉수는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만세력에 보면 자기 딱 쳐보면 알아요. 만세력에 그 컴퓨터에 그 무료 만세력 많이 있어. 그러면 여기 8세, 18세, 28세, 38세 이게 연이거든요. 쭉 이건 사주예요. 이건 그리고 이건 대운이에요. 대운에서 끝털이 나와 있는 숫자 여기 8자 18, 28 이거이 지금 이 사람은 8이라는 숫자가 8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운이 바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죠? 8세에서 대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18세에서 대운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아홉수란 얘기가 아홉수 이꼬르 대운이 바뀌어 가니까 조심해라 이거야. 근데 무슨 왜 그러면 그 말이 같이 섞여 나오느냐. 하늘에서 이 18대 대운 때 이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너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해서 이것까지 네가 이렇게 일을 끝내고 너가 상문을 하든 뭘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하고 그 다음 18대 운으로 넘어가라고 하늘에서 명령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명령을 잘 이행을 안 했어. 자기 사주대로 안 살았어 이 사람이. 그러면은 여기 끝털에 와가지고 신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하고 신적인 부분하고 다 알아야지 사주를 풀고 나발을 털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자 이렇단 말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아홉이 흔히 말하는 아홉이 아니고 이 아홉이란 이고로 여덟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 그러면 27세 그때쯤 대가까지도 이 사람이 어영부영하고 있잖아요. 자기 뭘 하라겠는데 명령을 안 듣고 그냥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홉수를 조심해라.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대운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팔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오도 있을 수 있고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그래서 대운수가 이해 갔죠? 이 사람은 대운은 팔수이다. 대운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1부터 10까지예요. 10은 0이에요. 이 사람은 18세부터 22세 말까지는 이 사주로 한번 볼까요? 18세에서부터 20세 말까지 18세 여기구나. 18세에서부터 20세 말 이 사람은 아홉수가 8이랍니다. 28이 바뀌니까 27이 아홉수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바뀌는데 이 사람 사주로 보자면은 이게 지금 이 사람 일간이란 말입니다. 간목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이전에 18세 전에는 우주 개월의 봄에 살고 있었어요. 크게는. 근데 이제 앞으로 우주 개월의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 거예요. 자, 우주 계절에 봄에로 계절에다가 하면 이 사람한테는 무슨 하늘의 뭐 큰 명령은 뭐였냐면은 30년 동안의 명령은 친구들하고 잘 놀고 건강 잘 운동 잘하고 건강 챙겨라. 어? 딱 이거였어요. 크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대 딱 문이 되냐 그러면 너는 건강한 신체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자기 전문 분야에 하나를 파서 무엇을 만들어서 일을 가를 만들어라 이거란 말입니다. 이 다음 큰 이 30년 주기로 보는 이제 아홉수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가 나갔다. 그 다음에는 가을이라는 여기는 이제 봄이었잖아요. 여기는 그 28세부터 여름이잖아요. 그 다음 28세, 38세, 48세 넘어가서 이제 58세 그때는 가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명예를 얻고 한자리 해라. 국회의원도 나가라. 이런 명령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크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맨 처음에 건강, 신체 건강하게 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는 가서는 이제 구조를 따라락 봐야 되겠지만은 일찍은 여기 이제 뭐 하니까 공부도 하고 뭐 해서 자기가 전문 분야 뭐 변호사가 된다 할지 변제가 된다 할지 변리사가 된다 할지 뭐 짜장면 전문 만드는 사람이 된다 할지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렇게 그 기술을 펼치고 멋지게 가다가 그걸로 해서 자기를 성공해서 이미 50대 후반이 가냐 그러면 너는 명예를 날리고 예? 뭔 한 자리 해 먹어라 이런 딱 용기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10년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그 신체 건강 더 이제 깊이 막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크게 친구들하고 신체 건강 건강 얘기라고 치자고요. 여기서부터는 2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18, 8대운 9대운 8대운인데 이제 8대운이죠. 8대운 8대운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38? 이렇게 가잖아요. 28에 38,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이 대운이 되기 전 해가 9세란 얘기예요. 여기 17세, 27세, 38대운이니까는 37세. 27세부터 30, 여기서 보면 20, 28세부터 38세 되기 전까지는 전문, 기술, 전문 자격증, 예를 들어서 우리 참 전문가가 되라. 에? 그리고 나서 38부터는 너는 이것을 나발동을 털어서 잘 풀어먹어라. 먹자. 우리 그렇게 가자. 라고 이 사주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가 전문적인 어떤 자기 행위를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 가면은 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 38 오기 전에 37세에 얻어 터져버린다 이 말이요. 왜? 그렇게 하면서 명령을 해줬는데 왜 너는 아직 이 그 준비를 안 하고 해갖고 너 인생 한 크리크 내려간 인생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수가 우리가 말하는 9수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것이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대운수 바뀌기 전에가 9수다라는 말씀. 위자는 7세 단위가, 7단위가 9세예요. 그리고 지는 여기서 이제 크게 봤지만 작게는 이건 돈이에요. 결혼하고 잘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 대운으로 바뀐다.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간 것인데, 예, 거기까지예요. 아무튼, 9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사정없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